네, 백 선생의 노하우 시간입니다. 네, 팁이에요. 네. 이거는 저희 구독하시는 분께서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저도 한번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영상이고 좀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영상 하나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면접을 때 사표를 올리고 사포질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는 제가 왜 이렇게 서표를 올리고 이걸 다 서표를 다 밀어내죠. 밀어내는 이유가 그냥 서표를 닦아낸다 서는 식, 그러니까 서표를 지워낸다, 서표만 갈아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면이 우리 눈에는 반듯해 보이지만 뭐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서표를 올리죠. 뭐 이렇게 곱게 올라가진 않겠죠. 따라 올라가겠죠. 뭐 서폐가 올라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포질을 하실 때 사포질만 해서 이 서폐에서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 프라면도 같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서 제가 800번을 쓰느냐, 사포를. 그것도 물사포죠. 그냥 사포가 아니에요. 최대한 여기는 깎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미지를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면 잡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데미지를 같이 주게 되면은 이런 조형들이 다 뭉개지죠. 왜 제가 430 사포질을 할 때 이런 엣지 부분에 그 파팅 라인이 있는 바람에, 몰딩 라인이 있는 바람에 사포질 해가지고 이 엣지 부분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그런 건 사포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뭉툭해진다는 거죠, 엣지가. 그러니까 결국 이 작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패널 라인 주변에 수축들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이 우리가 반듯하게 보이는 이 면이 실제로는 반듯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포질을 해줌으로 해서 면이 고르게 형성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요. 이거를 뭐 사포질을 해줄 수는 있어요. 사포질이 안 되진 않죠. 보여드리면 접어서 하나씩 해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사포질을 여기를 해주다가 지금 이 조형 자체 있죠. 워낙에 작고 워낙에 되게 좀 이렇게 뭐 샤프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뭉개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포질은 넘어가도 되느냐? 넘어가도 됩니다. 왜? 면적이 작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 면적 작은 것들이 광택에 큰 저기 마이너스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나 또 여기에 또 데칼이 올라가게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킷을 사포질을 한다면 여기는 안 할 겁니다. 저도 그냥 서페이서로 간단한 깔끔하게 서페이서, 지금도 서페이서 깔끔하게 올라갔죠. 그럼 여기는 패스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저는 여기 굴곡 보이시나요? 여기 온폭 파였죠. 네. 이런 걸 잡아 주시라는 거예요. 밀어 볼게요. 바로 보일 거예요. 밀면. 그죠? 사포로 미니까 수축된 부분만 서페이스가 남아있죠. 이런 부분들을 서페이스가 없어질 때까지 사포질을 하시다 보면 서페이스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면하고 이 옆에 있는 플라스틱도 같이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평평해지는 거예요. 점점 날아가죠. 그러니까 사포질은 이유임이에요. 서페이스를 한번 아무 의미 없이 서페이스를 그냥 먹였다가 다시 그 서페이스를 닦아내는 게 아니고 이런 데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자 보시면 없어졌죠 이제. 이러면 어느 정도 잡힌 거란 얘기입니다. 수축이 반대쪽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끝부분, 끝이 나는 부분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패널 라인 주변, 여긴 눈에 보이죠 지금 울퉁불퉁한 게. 예, 보이시죠? 예. 이런 주변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벌써 여기에 빗매침과 여기에 빗매침이 다르잖아요. 쭈글쭈글쭈글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서페이서를 뿌려서 처음에 면 잡기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넓은 면에나 빛이 맺히지, 이런 작은 면에는 사실 맺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냥 나중에 클리어가 올라가면 광택 납니다. 그냥 어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단 해주셔도 돼요. 내가 사포질로 이 원래 조형을 망가뜨리지 않고 정말 이 면을 잡을 자신이 있다 해주시면 되죠. 근데 굳이 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되려 이런 아까 이런 것들 여기도 한번 볼게요. 평평해 보여도요 서피스를 매겨놓고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보이시죠? 엣지적으로 남죠. 이렇게 딱 모양 잡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게 수축이에요. 이게 나중에 도색을 하게 되면 쭉 빛을 맞춰보면요, 이렇게 형광등에 비춰보면 쭉 가다가 거기서 꿀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서페이스만 닦아내시라는 게 아니고 같이 옆에 있는 플라스틱도 같이 갈아서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면은. 이게 어찌 보면 맨 먼저 이렇게 한번 했어야 되는 영상인데 저는 그냥 제 영상에서 그냥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 이렇게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됐죠?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리고 여기 너무 작은 디테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것도 뭐 면 잡겠다고 밀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냥 주변만 해주세요. 이 정도의 면이면 그래도 광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전체적인 프로포션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여기를 100% 다 깎아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도 영상 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완전하게 하얗게 밀어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사포질 할 수도 없고 특정 부분 전체적으로 하되 굳이 내가 사포질을 해서 원래 조형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또 테두리 쪽으로 남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광택이 다 면에 영향을 미쳐요. 최종적으로는. 네, 깔끔하게 밀어주시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